안녕하세요. 강령전 햇살을 맡은 이수빈입니다. 강령전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문은 향우문입니다. 향우문은 오복으로 향해 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복에는 수, 부, 강령, 유덕, 고종명이 있습니다. 먼저 수는 오래 살고, 부는 부유하게 살며, 강령은 건강하게 살고, 유덕은 좋은 덕을 많이 쌓으며, 고종명은 깨끗한 죽음을 말합니다. 강령전으로 들어가시면 건물 앞에 월대가 있는데 이 월대에서는 왕실 가족의 생일 잔치나 기념일 등을 열었습니다. 또 강령전 지붕을 보시면 다른 건물들과는 다르게 위에 육마루가 없는 무량각 지붕인데 그 이유는 정확하진 않지만 옛날에 용은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는데 한 곳에 두 마리의 용이 머물면 안 좋다고 여겨져서 용마루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령전 청아 밑을 보시면 초록색 그물이 있는데 이 그물을 붓이라고 합니다. 붓은 새가 청아 밑에 둥지를 짓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고 이 붓이가 없는 곳에는 오지창이나 삼지창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강령전 내부를 보시면 강령전 내부는 총 방이 9칸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왕은 가운데서 주무시고 강령전 내부에 안에 물건이 많이 없는 이유는 혹여나 적이 물건 뒤에 비치는 그림자에 숨어 왕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 강령전 굴뚝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강령전 건물 뒤쪽에는 규태전으로 들어가는 양이문 양 옆에 강령전의 굴뚝이 있습니다. 이 강령전의 굴뚝에는 천세만세 만수무강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고, 이 천세만세 만수무강의 뜻은 둘다 장수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